보라색이 좀 들어온 친구네요. 완전히 개와 대봐야 알겠는데, 산수국처럼 들려나? 지금 요 바로 옆에 이렇게 미국수국 이렇게 있는데, 아, 이렇게 벌레가 벌써 많이 먹은 게, 이렇게 맛있나? 맛있나 봐요. 꽃의 그 모양이 좀 특이하나? 그렇진 않는 것 같고. 오히려 지금 요 옆에 있는 친구가 꽃의 모양이 좀, 여기는 모양보다도 색깔이 굉장히 좀 진하게 잘 들어간 것 같은데. 또 볼까요? 이게 가장 일반적인, 이게 저 분홍색이구나. 조금 진하고. 그러네요. 오, 예쁜 겹꽃이다. 예쁜 겹꽃인데요. 꽃, 요거 이쁘다. 얘, 꽃 이쁘다, 얘. 그죠? 별 모양 같이. 겨량이 좀 많지 않아서 그렇지, 꽃은 참 예쁜 것 같은데. 이 친구 일단 하나 꼽아줘야겠다. 지금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그 색깔과 일반적인 모양이죠. 참, 요즘은 그냥 산수국 아니고 이렇게 산수국처럼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일반화돼 버렸네. 이 친구도 꽃은 예쁘다. 그래서 많이 본 모양이죠.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예쁘다. 일단 얘도 한 친구 꼽아주겠습니다. 이 친구는 모두 녹색인 것 같죠? 얘는 입은 큰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. 정형화되지 않아서 얘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왜 꼽았을까? 얘는 이것이 꽃이 예쁜가? 꽃이 예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한번 보고. 오, 얘, 저, 뭐야. 꽃 되기 전이 귀엽다. 좀 특이한데? 이건 하나 꼽아놔야 되겠다. 이게 좀 정형화되지 않아서 좀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. 근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개화, 이제 첫 개화인데 개화량은 좀 많긴 한데, 꽃이 좀 일반적이어서, 그래서 지금 조금 망설여지는 겁니다. 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. 한태호였습니다.